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북극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The world's poorest polar bear.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북극곰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를 보니까 좀 느껴지는데 바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When we think of polar bears, we imagine they are in the wild or in a large zoo. 우리가 이제 북극곰을 생각할 때는, 떠올릴 때는 아, 정말 그 야생, 얼음, 빙하 이런 곳에 있는, 북극에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거나 혹은 뭐 엄청나게 큰 대규모의 그런 동물원에서 볼 수가 있겠죠. Sadly, there is a polar bear trapped in a small glass room made for selfies. Seriously. 자, 슬프게도요,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북극곰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유리방에 갇혀 있는데요. 셀카, 일명 셀카용으로 사람들이 찍게끔 유리방에다 가두어 놓은 폴라베어라는 거죠. 우리 방금 봤던 이 사진하고 연관된 내용이 되겠죠? It's kept in the Grandview Aquarium in Guangzhou, China. 중국의 광저우의 그랜드뷰 아쿠아리움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An animal welfare group called Animals Asia. 자, 소위 Animals Asia라고 불리우는 동물복지단체가 posted pictures and videos of the bear online. 그 bear가 되겠죠. 그 광저우에 있는 그 폴라베어의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어떤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겠죠. The content shows terrible living conditions. 자, 이 게시물은요, 정말 너무나 끔찍한 환경, 이 폴라베어가 견뎌야 되는 그 생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More than 285,000 outraged people. 자, 장장 28만 5천 명의 굉장히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signed an online petition to shut down the zoo. 제발 그 동물원을 폐쇄하라고 청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너무나 끔찍한. 안 그래도 폴라베어는 지금 멸종 위기의 동물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단어 배열 문제 풀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북극곰들을 생각할 때라는 부분과 우리는 그것들이 야생에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When we think of polar bears, we imagine they are in the wild. They are in the wild or they are in the large zoo 라는 표현을 쓰셨죠? Number B. 동물보호단체인 Animals Asia는 그 곰에 대한 사진들을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비디오까지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진까지만 되었네요. An animal welfare group called Animals Asia까지가 거대한 주어 덩어리가 되겠고요. Posted, 이게 이제 동사가 되겠죠. 게시했습니다. Pictures of the bear, 어디에다가 온라인상에 라는 의미로 하면 되겠습니다. The last one 볼까요? 자, large, aquarium, glass, terrible 요 단어들을 중에서 골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s drinking, that's right, a glass of apple juice. Number two, a large bear. Bear를 꾸며주시는 가장 적절한 형용사를 넣으시면 되겠죠. Stewed on its hind legs. Hind legs라는 것은 뒷발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문장일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